하거나 해라. 아니, 구도하든가. 네. 지금 가나 30분 뒤에 가나 똑같아. 몰라요. 아니야. 뭐 달라. 아, 다르긴 하지. 다르긴 하지. 아, 쌤이 지금 조금 짜증나는 게 있는 게, 쌤이 기아 팬이잖아. 기아요? 기아 팬이란 야구요? 말이야. 근데 아, 그 쌤이 기아. 주말에 NC가 2등 팀이거든? 근데 1등 팀이랑 2등 팀이랑 차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났단 말이야. 근데 NC랑 주말 3연전을 해가지고 금토일을 했어. 한 번은 질줄 알았거든? 근데 기아가 금토일을 다 이긴 거임? 그래서 압도적 1등으로 올라갔어. 와, 이번에 진짜 무슨 하나보다 쌤이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 좋네요. 근데 이번 주 화두 목이 10등 팀이 꼴대랑 했어. 꼴대라고 하면 안 되는데? 롯데랑 했어요. 롯데가 10등 팀이잖아. 기아는 1등 팀이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 지금 롯데한테 3연패로 다짐. 오, 화수 목을, 그러니까 내가 화요일에 질 때는, 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새끼 어제 질 때도, 와, 어떻게 어제 또 지지? 근데 오늘은 이기겠지 했어. 근데 오늘은 아까 내가 잠깐 1회전 했을 때 점수대로 보니까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오늘은 이기나 보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2대 5인 거임. 롯데가 5를 넣은 거, 이거 말이 돼? 롯데 롯데 잘, 대박이다. 롯데 잘해요, 아니, 요즘. 야, 꼴대한테 지금 한 3번 연달아 지는 거 꼴대. 어떡하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아, 진짜, 나는 진짜, 그래서 왜 꼴대. 지금, 이게 무슨 문제인가, 지금. 무슨 느낀다고. 나 진짜 이길 줄 알았는데. 롯데 내가 지금 그거 오늘 몰라? 졌지. 아, 진짜 롯데 개빡친다. 진짜 야, 별 기억 지금 없는데. 1위 누구예요? 야, 꼴대 아니, 기아라니까요. 1등이요? 자, 오늘 기아가 1등이요? 3대1이야. 아, 기아 보는 게 꼴찌도 없이 나. 3대8이야! 와. 와, 우와, 정말 매점 아, 진짜 3대8 정말 쳤다, 진짜 진짜. 못한다. 정밀을 잘하다.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해. 기아 떨어졌으면 아. 아니에요, 이리로? 네? 기아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 2등으로, 오늘도 꽂았으니까 아마 2등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최소한 안 리얼인가? 두패 떨어지면 차이네. 삼성이 올라오고 있구나. 주사 몰랐다. 아, 너무 야, 원래 슬퍼. NC랑 삼성이 아까 꼴찌 어디? 공동 2위였단 롯데랑 말이야. 삼성 오늘 기아 이냐? 4인데? 아, 삼성 져라. 삼성 롯데 오늘 이나? 2위야. 삼성 오늘 졌으면 좋겠다. 아, 졌으면 좋겠다. 2위가 몇 등이었어? 삼성. 2위 삼성. 진짜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 말이 돼? 태경이 삼성 좋아해가지고 공격이 말도 안 돼. 진짜 짜증나네. 이번 주 삼성 두산 씨. 졌다. 삼성 누구냐? 9대, 지금 8대 2. 이기고 두산이 져야 되는데? 두산 이겼네. 있어요. 두산 위로 올라와. 아, 또 이렇게 부활 잠깐만. 되나요? 왜 말까지 보고 싶어? 두산도 지고 삼성도 져야 되는데. 왜요? 그래야 기아가 1승이라고. 1승이니까. 지고 나가려고 하나가 왜 많이 올라가? 아, 짜증난다. 왜 지지? 이해할 수 없네. 아, 그런 의미로 기아가 지고 있다. 떨어져라. 유유. 떨어져라. 야! 자꾸 더 중요해요. 야, 이번 연도는 이길 거야. 아, 진짜. 두산이요? 두산이 이길 것 같은데. 아, 두산은 다음에 이겨도 안 되잖아. 돼요. 갈게요. 두산은 네. 혹시 우리 이거 내용이, 이 카인이라는 애가 글을 쓴 거였고, 카인이라는 애가 이제 그 내향인이잖아. 그래서, 아, 우리 왜 자꾸 내향인을 자꾸 무시하는 거야? 내향인도 척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뒤로 보시면, 내향인 너무 억울하다. 왜 외향인들만 리더가 되는 줄 알아? 내향인들도 다할수 있어.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문단부터 잠깐 보시면, 조금 느리네요. 카이니에 따르면, 이 인기 있는 이 약간 많은 어썸션이라는 게 있는데, 어썸션은 이제 가설이죠. 오늘 어디서 나왔어? 아니 저번 주였나? 오늘 단어 아니야? 오늘이야 오늘 단어예요. 오늘 단어죠. 멍청한 게. 이런 가설들이 있어요. 추측들이 있답니다. 추측들이 있어요. 하인이에 따르면 이런 많은 추측들, 이 많은 추측, 이 많고 유명한 추측들이 뭐냐면은 이 위에 약간 안 좋은 추측들이야. 아유, 저렇게 말이 없어가지고 리더가 되겠어? 이런 것들. 아유, 말도 못하는 게 제가 사업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조용하면 좀 이렇게 피해보는 상황 같은 게 있거든. 이런 많은 가설들은 너무 부정적인 네거티브, 부정적인 컨지퀀스를 낳는다. 컨지퀀스는 결과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향인들에게는 부정적이다. 아니, 상당히 창의적인 피부. 이 꼴이야, 이 꼴. 굉장히 창의적인 내향인들도 need to spend time alone. 혼자 시간이 필요해. 뭐할수 있는? 본인의 생각을 디벨롭 할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용히 있는 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조용히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근데 뭐 했을 때 얘네들도 뭐가 주어졌을 때뭐 이런 얘가 약간 내향인 호소인이야. 약간 내향인을 굉장히 찬양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만 주어지면 기분은 주어졌을 때잖아. 기회만 있으면 뭐할수 있는 조용히 띠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내향인들도 이노베이티브한 피플이야. 얘네들은 막 외향인들이 막 나대니까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조용히 앉아서 생각할 시간만 주면은 내향인들도 충분히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내향인 맞나요? 혹시 외향인 애들이 말하느라 지쳤나요? 나도 말하고 싶은데 아, 그만 좀 말했으면 이런 거, 뭐 이런 거죠. 네. 여기서 한번 좀 자신 있게 읽어주세요. 찬영이가 좀 읽어주라. Furthermore, 게다가 Furthermore, don't try to talk to her. 그냥 해, 자신감으로 가. Village introverts also make powerful leaders. While extroverts are good at motivating 자신감 있게 해, 다 맞아. people who are Uninspired. uninspired. The strength of introverts lie in their ability to listen to others tightly and quickly. Introverted. 아니, 여기까지만. 게다가, 이게 이제 뭐라는 반대로라는 뜻이잖아. Contrary to가.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알려져 있는 믿음과는 반대로 이 내향인들도 또한 굉장히 강력한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얘네들도. 와이는 반면에 한편 이런 뜻이라서. 그러니까 이 외향인 같은 경우는 무엇을 잘하냐면 사람들 동기부여시켜주는 거 잘해. 어떤 사람들? Uninspired한 사람들. 이게 뭐겠냐? Uninspired. 아, 영감 말고. 생각이 없네. 아니, inspire. 그게 뭐였어? 동기부여하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아, 얘 하기 싫어, 오늘 싫어, 막 하기 싫어하는 애들한테, 이 외향인들 같은 경우는, 막, 아, 야, 이거 같이 하자, 이거 하자, 얘들아, 저거 하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애들이잖아. 막 말을 많이 하는 애들이라서, 외향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지가 없는 애들한테 동기부여 시켜주기 잘하거든. 근데 이제 이 반면에 내향인의 특징, 내향인의 장점, strength. 장점은 라이즈는 눕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내향인의 장점은 어디에 있냐면 얘네 능력, 어떤 능력? 남들의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왜냐면 얘네들은 조용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밑에 있는 애들이 선배님 저 힘들어요. 그럼 이제 그냥 막 얘기를 들어주는 거지. 엄마처럼. 이러면 이것도 리더지. 이끌어가는 애도 리더지만 조용히 하는 애도 리더잖아. 그래서 얘네들도 리더가 될수 있어. 이거야. 그래서 요 인트로버티드한 매니저들은 그러니까 좀 약간 내향적인 매니저들은 워크 베스트 언제 일을 잘하냐면은 이미 굉장히 많은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랑은 딱 좋대. 왜냐면 얘네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으쌰으쌰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애들 막 동기부여가 너무 많아. 그럼 이제 막잘 들어주고, 그래, 너 하는 대로 해봐. 이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하는 거 대신에, instead of는 대신에란 뜻이니까. 이 직원들을 푸시하는 거 대신에, 이 introverted 매니저들은, 내향인 매니저들은 뭘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 선택지를 consider, 생각하고, and then, 그 다음에, back off는 잠깐 떨어진다는 거야. So, 그래서 걔네들 워커들은, 뭘 가지게 돼? 자유가 생기지. 뭐할수 있는? 본인의 이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상사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야, 우리 이 프로젝트 하는 거 어때? 좋아? 안 좋죠. 월급 루팡해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하자고 하면 짜증나잖아.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인트로버티드한 매니저도 좋아 이런 내용이에요. 얘네들도 리더가 될수 있어. 좀 성향이 다른 것인 거지. 뭐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카이니는 그 내향인 후소인이기 때문에 내향인이 더 살기 편한 사회로 만들자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죠. 이거 주원이가 해줘. 주원이 여기까지 해줘. 읽어줘. 너 주원이 아니야? 주헌이 맞죠? 주하야? 미안해. 해, 좋아. 잘했어. 잠깐만. 카이니가 생각을 했을 때, There are many ways. 많은 방법들이 있대. 뭐할수 있는? 야, 이런, 얘가 지금 주장하는 마지막 문장이야. 내향인들을 위해서 워크라이프를, 이런 이제 그 일하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방식들이 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무조건 try to understand, 이해해줘. 뭐를? 이걸 이해해달래. How introverted socialize and work요. 내향인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이야 이제 하우니까 내향인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회화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있는 거고 조용히 일하는 건데 제발 회식 같이 가자고 하지 말아줘. 외향인들은 너무 내향인들을 막 이렇게 나좀 가만히 냅둬 이런 거를 좀 이해해달래. 이해해달래. 세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달라는 거야? 읽어줘. 첫 번째는 이제 사회, 내향인의 사회화 방식을 이해해줘. 두 번째는 뭐 해달래? 인게이지. 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 내향인들은 뭐가 되어야 된대? 인지가 되어야 한대. 뭐라고? 얘네들도 창의적이고 스마트하고 사회적인 애들이야. 안티 소셜하지 않다고. 반사회적인 애들 아니야. 하지만 좀 다른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관여하는 종사하다 관여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관여를 하는 애들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얘네들도 충분히 사회적인 애들이다. 좀 다른 거지. This doesn't mean 의미하진 않는다. They are shy. 얘네가 이제 약간 부끄러움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또는 뭐 awkward, 어색하다라거나 stupid, 멍청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겠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so next time you see 네가 예를 들어서 someone sitting alone with a pen 뭐 이제 펜과 함께 앉아있는 누군가를 만약에 다음에 보면 그리고 노트북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consider 생각해줘 that 너는 지금 누굴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향인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어떤 내향인? 본인의 아이디어를 디벨롭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내향인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relationship 본인의 이제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내향인이라는 거지. Before, 뭐 하기 전에? 세상에 뱀을 소개하기 전에. 뱀이라는 거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이 없는 것뿐이지, 말을 시킬 시간을 잠깐 주라고. 막 외향인들이 막 나대가지고 말을 막 이러니까 내 외향인들을 말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말할 시간을 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똑똑해. 창의적이거든? 너네 말좀 그만해. 뭐 이런 느낌? 우리를 이해해줘. 뭐 이런 글이야. 내향인 호호의 길인가? 네. 뭐 이런 글이라고 마무리를 해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뒷페이지에, 숙제를 지금 같이 할 건데요. 골라볼 거야. 1, 2, 3, 4, 5고요. 뒤에 요거는 플로우 차트는 하지 맙시다. 플로우 차트 하지 말고 요거는 지금 문제를 풀어보고 시켜보겠습니다. 시간은 3분. 3분 안에 풀어볼게요. 앞에 확인해 가면서 문제 풀어.
2분 동안 들어봐도 돼요. 아니요. 네. 앞으로서? 아니, 저 추운 거 하고 왔는데. 이제 끝나고 구조할 시간 좀. 자, 돌아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찬영이가 1번. 반만 더 해. 네, 해봐. 1번 뭐야? 네가 보는 거 말하면 되겠네. 2번이요. 아니, 에? 2요. 2요? 답은 A번이에요. 오케이. 보시면, 그 수잔 카인이라는 애가 본인이 어렸을 때 이걸 왜 언급했냐는 건데, 이게 본인 어렸을 때 무슨 얘기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캠핑 갔는데 내가 책 보고 있다고 해서 나를 놀렸어. 이런 내용이 하잖아. 이걸 왜 말했냐고. 어떤 식으로 내향인들이 종종 대우를 받는지를 말해주고 싶었겠죠. 내가 조용히 있다고 찐딴 아닌데, 찐따 취급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게 서러운 거지. 서운했던 거를 얘가 지금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Introverted children한테서 흔하게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주려고? 아니죠. 그거가 이유가 아니죠. 2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성이가 10원이요. 아닙니다. 2번 패러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는 거거든. 대부분의 창의적인 애들은 외향인이 아님?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외향인도 있고 내향인도 있겠지. 창의적인 애들한테는. 답은 뭐게? A번? 사람들이 그 이제 대중 앞에서 나가는 게 인트로버티드들한테는 힘들지만 인트로버티드들도 대중 달변가가 있다라고 나와요, 거기에. 힘들겠지. 하지만 달변가가 될 수도 있어. 이것도 탈락. 답은 뭐게? 삐야 삐. 간디랑 아인슈타인은 둘다 인트로버트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걔네 둘다 인트로버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삐는 가능. 다음에 3번의 데이가 가리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 예진이 거예요. 여러분? 비죠. 데이에 뭐로 나오냐면 이따 한번 예문 보시면 나옵니다. 받으려요? 안 봐도 되죠? 어, 네, 돼요. 스트로벌트예요.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이 재우가 해.
인트로버트들은 무엇 남들을 이끌 때뭘 잘하나요? 이거였거든요. 답이 뭐라고? B. B번에 잘하나요? C번에 잘하나요? B. A번부터 할게. 사람들을 동기부여시켜주는 거 잘하는 건 익스트로버트야. B. 아니야. 다 B번. 자. 얘네들은 되게 가까이서 일해. 팀이랑. 좀 떨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냐? 다음 C번. 얘네들은 좀 떨어져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 직원들이 동기부여 받지 못할 때 떨어진대. 그건 방관 아니야? D번에 이 내향인들은 직원들을 가치 있게 여겨준다. 디벨롭하게 해준대잖아. D겠죠? 어? 5번 마지막 거. 마지막 건 가은이가 해. 아닌 걸 고르는 거야. 익셉트잖아. 아닌 게 뭐게? 이게 이제 마지막 5번 패러그래프에서 카이니가 우리 내향인들을 도우자. 이런 걸 해주자, 내향인들한테. 내향인을 이해해줘. 내향인 호소인이라고 그랬잖아. 안 들어가는 게 뭐냐고, A, B, C, D. B번. 자, 가볼게. 열심히 이해해줘. 얘네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는 좀 이해가 필요해. 이거 맞아. 다음에. 얘네들도 똑똑하고 창의적이라는 걸 인정해줘. Acknowledge는 인정하다. 이것도 괜찮아. 다음에. 자, 한번 D번에. 사회적인 행동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줘. 이것도 괜찮지. 그러니까 이해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C번에 어떤 상황에서는 얘네가 혼자 있도록 해줘. 이건 안 나왔어. 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C로. 됐고요. 줄좀 켜주세요.